이거 엄마 주고 이걸로. 응. 놀이 시작부터 짜증이 난 예찬이. 아니 여기 있잖아 예찬이. 엄마의 말에 바로 짜증을 냅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내려와 예찬이. 내려와 이거 엄마가. 어허 이거 위험한 거야. 어허. 엄마의 꼬중에 있는 대로 짜증이 폭발한 예찬이. 전문가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예찬이의 전쟁 같은 떼부림이 엄마가 안아주자 겨우 잠잠해졌는데요. 더 여길 들이받거나 던졌으면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를 들어서 진정시켰을 거죠. 근데 지금은 진정이 되고 안 하니까 이제 매가 안 들어지는 거죠. 네. 언어 발달이 잘 안 되는 아이일수록 엄마가 해주시는 훈육도 네. 신속하게 짧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대신 엄마가 이건 줄 수 있어. 이거를 빨리 제시해주지 않으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시고 되는 환경에서는 아이가 그 놀이 같은 거 주도적으로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놀이 시범에 나섰습니다. 과연 예찬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찬아 선생님 좀 주세요. 자 가보자. 슈슈슈슈 슈. 통과 이리 오세요. 여기 와야지. 그렇지. 짜라. 이것도 할까? 자 간다. 어머 엄마한테는 늘 짜증만 부리던 예찬이가 전문가 선생님 앞에서는 신이란 모습입니다. 미라 옳지. 왔어. 자 아이 좋아라. 장난감 놀이를 엄마 같이 해주세요. 아이랑 우리 같이 그리는 놀이 말고 아이가 이렇게 비비고 놀 때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차로 하는 거는 혼자서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냥 놔두고 만지고 있으면 만질라 그러면은 하늘거나 던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혼자 잘 논다고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지금 다소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혼자 잘 노니까. 네. 엄마는 예찬이의 놀이에 따라가 주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에 반응을 해줘야 방치가 안 되고 이럴 때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놀이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비눗방울 놀이나 아니면 소리 자극을 통한 종이컵 전화기라든지 나도 그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자극을 주는 건데요. 후후 부는 것을 엄마를 모방하면서 아이들이 입에 바람과 소리가 함께 나가면서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거는 바람도 나가야 되고 목에 소리가 같이 나가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기초 단계에서 후후 부는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놀이할 때 봤을 때 보면 언어 표현이 좀 단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톤이 다 조금 다 똑같으신 편이세요. 가지 색칠해보자. 우와. 우와. 눈이네. 옳지. 잘했어요.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클리어, 명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억양도 조금 더 이렇게 파도 타듯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집중이 더 잘 되거든요. 노래라는 게 왜 집중이 되냐면 바로 그런 고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